아아 여기는 산청 가야시대 고분군 유적과 현대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원 여기는 생초국제조각공원입니다. 봄이면 자줏빛 꽃잔디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산청의 자랑스러운 목조각품까지 만날 수 있는 곳 역사와 문화가 있는 봄나들이 지금 바로 산청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경방송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제가 매일 스튜디오에만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봤는데요. 제 뒤에 이 꽃들 보이시나요? 여기는 산청 꽃잔디 축제 현장입니다. 벌써부터 꽃향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야시대 고분군과 산청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내외 유명 조각가의 현대조각품이 어우러진 곳 바로 생초국제조각공원. 특히 봄에는 이 꽃잔디 물결 덕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네,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저는 보는 순간 와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예쁘니까 피니님 저 여기서 사진 몇 장 좀 찍을게요. 특히 동네 TV가 찾았을 때는 이 꽃잔디 축제가 한창이라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꽃잔디 축제 와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전라도 목포에서 이 산청에 꽃동산이라고 그러나요? 예, 처음 얘기 들어갖고 이렇게 구경을 설렘 반 기대 반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잘하고 길을 잘했다. 그리고 잘 꽃을 잘 키워놓고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생초국제조각공원부터 생초면 체육공원까지 4만 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진 꽃잔디의 향연. 이렇게 꽃잔디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우리도 여기도 몰랐는데 우리 오늘 관광을 왔거든요. 우리 다사랑팀에서 관광 왔는데 기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와보니까 역시 좋네요. 너무 좋죠. 네네. 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산청 꽃잔디 축제.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혹시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 산청박물관입니다. 2011년에 산청군에서 세운 공립박물관이고요. 산청의 역사 문화를 전시, 연구, 보존,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요? 네. 1층은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는 상설 체험 공간이고요. 특히 산청 박물관에는 청소년 굿즈 개발단이라고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산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인데요. 산청의 문화유산 교육을 받고 직접 친구들이 산청을 알리겠다며 굿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굿즈는 한정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은 다시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가 되어서 환원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정말? 산청의 문화와 역사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녹여낸 상품들. 게다가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인다니 와, 더 멋지지 않나요? 여기는 2층이고요. 상설 전시실입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산 좋고 물 맑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이었던 산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호강을 따라서 산청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유물들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강의 맑고 풍부한 물줄기 덕분에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산청지역. 여기에 생초가야 고분군, 어외선성 등 가야 유적지를 중심으로 산청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되게 미디어홀이 이번엔 크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산청박물관이 2022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미디어월을 만들게 되었어요. 산청의 문화유산들이 모두 미디어월에 들어가 있고요. 비록 산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이 미디어월을 통해서 산청 관련된 유적과 문화재는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청 박물관은 바로 스마트 박물관이란 말씀. 산청 박물관 소장품부터 산청에 숨겨진 문화유산까지 이 미디어월을 통해서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삼전시실인데 산청의 가야인 생초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생림면과 초곡면이 합쳐지면서 생초가 되었는데요. 지금 계신 생초국제조각공원이 가야 유적지인 생초 고분군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큰 무덤에서 나온 지배자의 칼과 기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생초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발굴 당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제3전시실까지 산청 역사 여행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는 꽃잔디 축제에 왔는데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생초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산청박물관에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특별한 곳에 와봤는데요. 벌써 외관부터 굉장히 웅장하고 나무의 결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곳은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모가 박찬수 선생님께서 입주하고 계신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입니다. 산청국제조각공원 입구에 자리한 목조각장 전수관, 그 역사 좀 더 들어볼까요? 모가 박찬수 선생님 전수관에 들어오셨는데요. 먼저 모가 박찬수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가 박찬수 선생님께서는 이곳 산청 생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생초에 그 전수관을 짓고 전수관에서 본인의 기술을 계승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지어졌고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목조각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하시면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어린 46살의 나이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표작이 있는데요. 이곳 생초, 산청 생초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모님을 먼저 보고 싶어서 부모님의 조각을 먼저 해놓고 이 다른 작품들을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 조상을 알고 부모를 알고 그러고 나서 그런 예술 작품을 하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 목조각 작품들을 보시면은요, 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칼자국이 들어갔는지 100번, 1000번, 10000번의 칼자국이 들어갔는지 자세히 보면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조각의 특징은 나무 결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 결이 사람의 핏줄처럼 살아있게끔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모가 선생은 사포를 쓰지 않기로도 유명한데요. 이 칼 한 자루로 예술을 깎아내기까지 그 과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불상 조각이 있습니다. 전통 목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그대로 모작하고 그렇게 세습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아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불상 조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불상 조각을 한 이유는 전통 목조각들은 대부분이 불상 조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불교를 국교로 하고 불상 조각들이 80%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상 조각을 통해서 전통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이 유독 많네요. 그 저희 선생님의 어머니의 조각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 작품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든 어떤 종교든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어머니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 78호라든지 국보 83호 작품 같은 경우는요. 국보를 똑같이 모작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서 실측을 하고 나무로 똑같이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것을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요. 동으로 주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주물을 뽑아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 수리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있는 모가 박찬수 선생. 이 작품은 파괴사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이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섬세한데요. 관세음 보살님들이 관모를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다 갖고 있어서 목조각의 기술을 얼마나 화려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은 화려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나무 고유의 결과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새롭기도 하고 실제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초 국제조각공원에 오셔서 따뜻한 봄날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남기시길 바랄게요. 산청 박물관부터 목조각장 전수관까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생초국제조각공원, 가야시대 고분군 유적과 현대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원에서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 따뜻한 추억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